잘하셨습니다. 후회되진 않으시죠? 남자셨어요. 그러네요. 네, 어디서 좀 놓으셨군요, 팀. 솔직히 외모로 봐서는 굉장히 공부만 하신 분 같은데 네. 어디서 그렇게 놓으셨어요? 아, 저는 용산 미팔군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 경비원으로 이제 틈틈이 이제 제 부스 안에서 노래 연습을 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노래 연습하냐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왜냐면 창피하니까 처음에는. 예. 부스 안에서 혼자. 부스를 전부 딱 닫아놓고. 예. 코스모스 피어있네. 오, 다리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예. 정든 고향역. 오오. 이렇게 아니, 하면은. 예. 못 들을 줄 알았어요. 예. 360도가 다 트여있어. 예. 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미국 병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해 맨 처음에. 예,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예. 아, 아저씨 아 트로트 잘해. 아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한테 트로트를 전도하는 예. 분인데 제대로 노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옆에 계신 김도현씨도 그러면 부스에서 저는 경북 그 문경에서 좀 놉니다. 예. 문경에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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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노래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저 손님 오실 때는 혼자 그 단독 리사이트를 저 이용시부터 오래 합니다. 아. 예. 제가 그 노래방을 좀 가봐서 압니다. 딱 노래 끝나고 나면 짠, 짜자잔. 와우! 어디서 좀 넣으셨군요! 이거 나오죠? 잘한다! 아, 오늘은 뭐 잘하시는 모양인데요. 예. 네, 나오다니까요. 그 정도 멘트부터만 하면 90점 이상 나옵니다. 그럼요. 예. 쭉 끌고 계시겠어요? 예, 몇 점, 예, 몇 점 다 멘트들을. 예, 보통 한 60점 뭐 이하부터 막 깡! 네. 분발하세요. 아, 그렇죠. 예. 한 80대 좀 이상 되면 좀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100점 좀 되면 인류 같습니다. 아, 빵빵빵. 그렇죠. 예, 그리고 나옵니다. 노래 끝나면 또 이런 소리 나오죠. 와우! 이 분위기 큰일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예약한 노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가수예요. 연말 이제 회식도 하고 그러면 1차, 2차 마시고 결국 종착역은 노래방인데 노래방 가서 점수 잘 나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점수 잘 나오는 방법은 첫째는 목적이 좀 커야 됩니다. 아. 네. 아주 전박자라면 오히려 점수가 다 안 옵니다. 그렇게 가수분들도 100점 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목적을 크게 하면 좀 유리합니다. 아니, 그 뭐냐 노래방 가면 그리고 다, 시간 다 돼가면 서비스 주시잖아요. 예. 아예 그냥 통으로 한 30분 떡 주시면 될 텐데 그 10분? 10분? 맞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뭐 저희 것들만 서비스 많이 드립니다 사실은. 예. 왜냐면 그 음악 소리가 좀 밖으로 좀 흘러야 지나가시는 분이 들어오기가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를 항상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럼 뭐 간혹 가다 좀 음치분이나 좀 이래 고음이 좀 음심한 분들은 좀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아, 서비스. 네. 네. 그러던 맨 줍니다. 언제 한번 오세요. 예. 아니, 근데 두 분이 뭐 저 지역이 달라요. 문경이신 굉장히 노는 물이 멋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좀 공황장애를 좀 오래 겪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어디 뭐 나가거나 이런 걸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좀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노래를 불렀고 그러다 보니까 약 같은 게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노래를 부르면은 그게 약인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고 이제 옆에 계신 이제 도현 형님께서는 네. 좀 생사를 넘나드는 암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그래가지고 뭐 여기 스케줄 나올 때도 예. 좀 약간 좀 시간도 배려를 했고 네. 그래서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뭐 열심히 이제 노래 부르시고 하니까 이분도 네. 나아지셨어요. 그래서 네. 마음적으로 아픈 저나 어떤 신체적으로 아픈 몸이, 예. 아프셨던 누나 결국은 힐링, 몸이 낫는 종착점은 예. 노래였습니다. 노래.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정말 노래로 다시 한번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신 분들인데요.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좀 노셨군요. 1580-1의 4번입니다. 송대관의 우리 순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가 우리 순이를 못 알아보소 가늘픈 몸매에 새까만 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자, 오늘의 마지막 1승 도전 팀 팽.